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양손이 피로 범벅이 되어 성막 앞에 제사자로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죽어야 할 죄의 대가를 친히 갚아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번제단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헛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방법 안에서 자기 만족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더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온전히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구경꾼이나 관객으로 서지 않게 하시며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태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와 탐욕의 알곡 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를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 섭리의 맷돌로 곱게 빻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바로 나를 준비된 소제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누룩과 탐욕의 꿀이라는 유혹으로부터 현혹당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준비된 소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언약의 소금을 지닌 자로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보혈에 힘입어 예수님 사랑과 평안의 향기를 머금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3장 기도.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각각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강과 화목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되신 것이 마땅합니다. 주인 되신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순종하는 것 또한 마땅합니다.
주인이심이 아버지이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아들과 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성실하게 나타나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엎드렸사오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기쁨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통회함과 자복이 없이 교만하고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미련한 죄인을 깨우쳐 주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함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망적 인간을 찾아오시며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버린 인생들에게 교제할 길을, 관계 맺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며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어서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진심도, 어떤 진정성도, 어떤 열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시며 거룩한 피 보혈을 흘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제물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어떤 방해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힘을 얻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이 씻겨졌다고 할지라도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고개를 든 채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깨끗한 양심을 주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찬양,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마음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6장 기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단 한순간도 가볍거나 아무런 열정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단 하루라도 우리 곁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셔서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열심과 수고도 헌신과 정성도 있건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저 내 열심의 수준에 머무른 채 그것이 전부라 여기며 여전히 나라는 굴레에 묶여 신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요 수준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삶에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운 식탁으로 불러주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에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 참된 용서와 화해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던지고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그 세계 속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8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한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은 멀리하게 하시며 이름에 걸맞는 성품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결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는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주님의 명령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9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허려지고 버거운 것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설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심정으로 하루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꺼이 은총의 부르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손길을 신뢰하며 감사와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0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 눈에 좋은 것을 택하거나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계속 물으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참된 표징은 무엇보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예배가 더욱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하루하루 생활이 날마다 예배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세상에 익숙한 방법들을 터득해야 더 잘 살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나를 위해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함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됨이 일상 속에 먹는 것, 입는 것, 만지는 것, 심지어 보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훼손됨으로 인해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는 존재감 속에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왔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진리를 선택하게 하셔서 오늘도 먹지 말 것을 먹지 않게 하시고 보지 말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만지지 말 것을 만지지 않는 행동의 사람, 구별됨의 사람,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오직 거룩을 위해 절제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며 내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죄와 함께 하지 않게 하시며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많으시지만 연약한 우리를 배려하셨기에 오히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권능이 온 우주에 충만하지만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기에 오늘도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여셔서 아버지 계명을 통해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쁨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3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에 생겨나는 질병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보면서 죄로 인하여 비참한 이 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 눈을 들어 죄와 눌림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정하다 하셨으니 나도 내 이웃을 정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손이 가 닿은 곳에 나의 삶도 가 닿아 죽음이 생명으로 부정이 정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4장 기도. 주님, 오늘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품으며 돌보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 죄에 대해 통회하며 성결의 삶을 살아내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이 담긴 헌금 준비를 통해 돈의 마력으로부터 벗어나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 깨어있는 우리 각자와 순결의 영으로 무장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의료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거룩에 대한 갈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5장 기도.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온전히 다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숨겨진 빗장을 다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수많은 육신의 죄와 마음의 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삶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속죄의 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이제 속죄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동안 눌려있던 죄의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하시고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몸과 마음,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매우 부패하고 타락하여 단 한 가지라도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선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은혜 말을 구하며 우리 손을 뻗어 주님 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6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죄에서 멀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결단했음에도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못난 저희입니다. 주님 보혈에 의지하며 감히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수수한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늘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과 평안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풍조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생사 화복을 맡기오니 오로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을 살 수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하며 시간과 물질을 값지게 사용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받은 값진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로 인해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8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고 우리 삶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욕망과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보여도 하늘의 거룩한 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식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왕 되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악을 버리며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기도. 거룩한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며 삶 속에 거룩을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코 초월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그 거룩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자기 부인에서 나온 상대를 살리는 거룩이며 상대를 이롭게 하여 혜택을 주는 거룩입니다. 성도에게 거룩을 원하시며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은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된 우리를 이웃으로 받아주시고 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셔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덕이나 윤리적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본질과 정체성으로서의 마땅한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구원하심의 깊고 넓은 진리의 감격과 복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오늘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과 말과 책임이 정직하고 신실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삶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0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겨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한 행실을 세상 앞에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본성의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지기 쉬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늘 탄식하며 비명을 질러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랑할 것도 소망도 여지도 보이지 않는 우리를 먼저 구별해 놓으시고 의롭다 그룹하다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으로 응답하며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주님 손으로 붙드시고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힘겹고 버겁게 느끼지 않으며 거룩하게 사는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별된 삶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구별된 행동과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익숙해진 삶의 패턴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의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넉넉히 묻어나도록 인간미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 삶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거룩을 말하지 않게 하시며 부지 중에도 거룩의 길을 쫓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정함과 탐욕 가운데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을 세심히 살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하며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드릴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래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위상과 능력과 그에 맞는 위대한 일을 하찮은 인생들을 위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을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어 감히 그 가치를 비교할 수도 없고 감히 요구할 가치도 없는 인생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깊은 은혜, 감히 논할 수조차 없는 이 은혜의 깊이를 오늘 하루를 통해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당연하고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로 축제와 같은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동행을 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늘 소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시며 빛이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빛이며 소금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인생이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삶이기에 긍휼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듯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으로 밝혀주시고 맑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간구하는 수로보닉의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향으로 인해 우리 자녀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져가는 은총의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욕심을 부리고 가지려고 하기보다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나누려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조금 더 넉넉하고 부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손에 쥐며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욕망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면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다만 하나님 말씀과
계명들을 싫어하고 멀리하여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모든 시험과 환경 가운데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음은 저희에게 생명도 없고 영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잊지 않게 하옵시며 항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풍요와 평화와 안전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서운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며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